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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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더라인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절대 멈추지 않아요. 컬투저답지 않죠. 말을 좀 적게 하면서 음악도 많이 틀어드립니다.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을 괴롭힐 거예요. 아니야, 즐겁게 할 거야.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 쇼미더머니 10의 신예 래퍼이면서 감미로운 미성으로 우리의 호감을 사로잡은 바로 주인공은 비올! 아, 우리 비오. 네. 아, 컬투쇼에는 첫 출연입니다.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격지심이라는 신곡으로 돌아온 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아, 비오 미안해. 오늘 저 방청 얘기 네네. 약간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연예인을 처음 봐갖고 지금 당황하셨어요. 예. 아, 쇼미더머니 10에 참가해서 최종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와. 본인은 어때요? 지금 요즘에 나날들이 어떻습니까? 그날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와 전과 나눌 것 같은데. 와, 그냥 아예 좀 처음 살아본 삶을 살고 있고. 진짜. 왜냐면 공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원하는 곳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영광입니다. 예, 근데 셀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셀럽은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화제였던 게 2차 예선 무대 우리가 좀 많이 알려졌던 쇼미더머니 10의 카운팅 스타즈라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대박이 났죠. 맞습니다. 우리 아들도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닙니다. 나이가. 나이가요? 네. 몇 살일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 네. 예, 17살인데 와,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와. 그만큼 대세인 거예요. 아. 우리 아들 플레이리스트에 있으면 셀럽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요? 이 무대 어땠어요? 전 솔직히 이 무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진짜로. 기억이 어떻게 안 날 수 있지? 그 무대 한 1분이 통째로 기억이 없어요. 와. 진짜. 네. 그만큼 거기에 몰입을 했다는 얘기인가?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때 순간이 진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무대를 보면은 그냥 즐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저도 그 무대를 보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막 손발 떨고 있었어요. 어, 진짜? 네네. 어, 그랬구나. 우리 그 엄청난 지금 예,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뭐 모든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카운팅 스타 조금만 들려주실래? 어, 네, 한 소절 해볼까요? 예, 예, 예. 카운팅 스타일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감사합니다. 카운팅 스타일 밤하늘의 펄 어, 명품보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맞습니다. 자, 이름이 비오입니다. 비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아. 세례명이 비오여서. 타시오, 내 타시오. 내 큰 타시로소이다. 맞습니다. 아, 세례명이 비오가 그 우리 성경에 어떤 인물이죠? 어, 이제 교황님 신부님으로 아,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비오를 따왔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부터 이 래퍼 가수가 꿈이었습니까? 어, 맨 처음부터 래퍼가 꿈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보컬로 먼저 음악을 접했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조금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가사를 쓰기 시작해서 랩에 좀 더 집중하게 됐어요. 노래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컬로 전공을 들어갔는데 네. 랩에 꽂혀서. 아, 근데 시험 자체는 랩으로 봤어요. 아, 랩으로 봤어. 네, 네, 네. 그랬구나. 본인이 이제 롤모델로 삼는 래퍼가 있습니까? 래퍼 일단 그레이 형 너무 그레이 네, 멋있고 지코 형도 너무 지코 네. 지아코 아 그래서 아 이번에 신곡이 지코가 피처링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두 분이 아는 관계예요? 원래는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가 어. 제가 이 곡을 만들고 나서 좀 제가 가는 이 음악을 하는 이 길에서 좀 더 완전 선배한테 조언을 듣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코 형이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몰랐는데 어떻게?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 형이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야 지코가 네. 마음이 넓어요. 맞아요. 후배들을 사랑하고 맞습니다. 그죠? 네. 자 자격지심 홍보하세요. 나 대놓고 홍보하세요. 이번에 나온 제 신곡 이제 자격지심이란 곡은 타이틀곡이고 제가 22살에 느꼈던 실제 감정들을 많이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예고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제 나이 때 일찍 자기 분야에서 조금 자리를 잡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좀 뭔가 열등감도 느껴지고 질투도 나고 근데 이제 축하는 해줘야겠고 그런 좀 애매한 감정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작아진 저를 담은 곡이고 이 곡을 쓴 이유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아니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나이 때. 그래서 뭔가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면서 아 모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맞아요. 내가 작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좀 재밌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네.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맞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나한테 그러는 거 같고 맞아요, 맞아요. 이상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저도 뭐 책을 이번에 내면서 에세이집을 내면서 강박 탈출했어요 하나 냈는데 네. 그때 시절의 얘기도 썼거든요.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자격지심. 자 그럼 킬링 파트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릇이 넓지 못한가 봐 주위 사람의 성공이 배 아파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제 좀 그 두 가지의 감정을 같이 담은 가사예요. 나 내 탓도 하면서 내가 그릇이 너무 넓지 못해서 축하를 이렇게 못 해주나 이런. 네. 그분 좀 해주세요. 그릇이 넓지 못한가 봐 주위 사람의 성공이 배 아파. 사람의 성공이 네. 배 아파. 네, 그렇죠. 주위 사람의 가장 배 아팠던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배 아팠다기보다는 욕심이 좀 있는 거야 그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거든.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쟤보단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쟤도 괜찮지만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네. 왜 나만 이러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지. 맞아요, 맞아요. 네.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씩 느껴봤던 뭐 지금도 느끼고 계신 분들 꽤 많을 텐데 요 네.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비오의 신곡입니다. 자격지심 피처링 Zico. 네. 자 비오의 자격지심을 듣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 함께 봤는데 아주 상큼해요. 그 아내가 감사합니다. 좀 귀엽게 찍어왔는데 일부러 좀 그렇게 찍어본 거예요. 네네 좀 아기자기하게 찍고 싶어서 조금 좀 톤 다운되게 하면 조금 더 우울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귀여워요 문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이라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문자는 받을 수가 없지만 방청객들이 지금 앉아계신데 고맙게도 소심한 방청객들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지금 이렇게 보다가 내가 눈만 맞춰서 살짝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자 8000번의 그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자격지심 노래 지금 현재의 저의 상황 같네요. 30대 중반에 백수가 되고 연애한 지도 오래되고 지금 되게 불안한데 비오씨 노래 중 럼미가 1순위였는데 앞으로는 자격지심이 이 노래가 1순위 될 듯. 약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8000번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8000번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노래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 비오씨가 저기 통 있죠? 네. 통에서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저분한테. 자존감 올라가라고. 이 옆으로 갖고 와서 뽑으세요. 예, 예. 자, 예, 안 보고 뽑으면 안 되죠. 예. 보고 뽑으면 통 안에 넣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껌이 나왔습니다. 세상 이런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건 다 껌이라고. 그냥 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쫙쫙 씹어서 뱉어버리면 돼요. 알았죠? 자존감 올리시라고. 자, 우리 비오의 껌 선물이었습니다. 8664 우리 아들의 최고 우상이에요. 하셨네요. 8664님 어디 계십니까? 8664. 같이 왔네요. 진짜. 마이크 한번 줘 봅니다. 아들한테. 최고의 우상이라고.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가 아직 안 나오면 다시. 자. 몇 번인가요? 말해 보세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저 15살이에요. 15살.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죠. 와. 비오 언제부터 팬이었어요? 쇼미더머니 나올 때? 네. 고등래퍼 때부터 왔어요. 진짜요? 고등부터 네. 봤어. 와. 야. 대박. 여러 래퍼들이 많은데 비오만의 그 어떤 매력이 뭔가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춘기를 떨리게 하기 쉽지 않은데. 본인도 약간 그 래퍼에 대한 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비호 형한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오, 자 중3이죠 15살이면? 아 중2. 중2. 정점이 있는 친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자 뽑아줍니다. 비호 형을 사랑한다는 중2 팬의 예, 떡볶이 세트. 와. 가사 쓸 때는 뭐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많이 떠올려요? 일단 경험담들을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감정, 네. 겪었던 감정 이런 거 위주로. 거기서 조금 더 과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듣는 분들이 공감이 되실 수 있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책 가끔씩 읽어요. 가끔씩? 진짜 가끔씩. 요즘은 못 읽고. 아, 그렇죠. 네. 바쁘니까. 자, 고털 이제부터는 우리 비오 씨가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털송 주세요. 하, That You. That You,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입니다. 오, 이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비오한테? 이제 뭔가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노래를 아, That You. 네, 듣고 네. 잘하셨겠지만 저도 이 노래를 듣고 처음에 너무 와 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도 너무 재밌고 다듀의 음악을 이제 랩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교과서식으로 맞아요. 꼭 안 들으면 안 되는 음악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뭐 딕션도 너무 좋고 네. 그분의 톤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아 개코 최자의 음악. 요 씨가 고등 래퍼 3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네. 와, 학교에서 유일한 랩 전공이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네 맞습니다. 딱 한 명이었어요? 네 랩 전공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아예 없었으면 선배도 없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커리큘럼이 애매해서 제가 좀 자리를 어디에 가야 될지가 좀 애매했던 상황이 많았어요. 보컬에 가야 선생님은 되나. 있어요? 랩 선생님? 랩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컬을 그때도 많이 배웠고. 그럼 혼자 익힌 거네? 네, 혼자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없네요. 네. 이제 랩은 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와. 그러면 이제 그 뒤로 후배들이 만약에 랩 전공이 또 생기면 비오의 완전 후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야, 길을 열었네, 길을. 어? 개척자가 파이오니어가 됐군요, 완전. 와, 우리 여기 방송놈들이 그렇다면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 아 근데 예, 예. 랩 이외에도 뭔가 음악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예. 그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겠다. 야 쇼미더머니 10에서 머리를 반삭하고 나온 게 완전 순박해 보였다는데. 원래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는 되게 긴 머리였네. 맞아요. 막 은발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삭을 했어요. 이때 막 엄청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해봤었는데 쇼미를 지원하면서 쇼미더머니 영상 심사에 합격하면 1차에 합격하면 목걸이를 받으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머리를 밀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었구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걸이를 받았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밀었죠. 완전 삭발도인데 반삭은 어때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 삭발은 이게 또 되게 너무 그죠 여자 같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반삭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처음 해봤어요. 완전 처음. 어울려요.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자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이거 쭉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곡은 두 번째 고털송인데요. 바로 G-Dragon의 Superstar라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와, 이 곡의 선곡 이유가 뭘까요? 이 곡을 들었을 때 좀 G-Dragon님의 그 감정이 너무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GD의. 네. 실제 자기가 겪고 있는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곡인 것 같아서 팬으로서 너무 좋아하는 곡. 멋있잖아요. GD 진짜 뭐 패션 감각이든지 네네.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진짜 셀럽 중에 셀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연예인들 연예인. 좀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의 어떤 롤 모델 GD도 있나요? 뭔가 저랑 방향성은 비슷하지 않지만 그냥 모든 부분에서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자체가 멋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롤모델
싶은 것 같아요. 콜라보를 가장 하고 싶은 가수를 뽑아달라 했더니 G-Dragon을 뽑았어요. 아, 네. 본 적 있어요? 네, 요번 최근에 실제로 됐어요. 부탁 좀 하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지드래곤 님이랑 저랑 둘 다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여가지고 아~ 재밌게 놀고. 아, 지디랑 술 한잔 했구나. 네네. 부럽다. 실제로 이렇게 그 무대 밖에서의 그,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때요, 지디는? 뭔가 너무 순박하신 느낌. 그래요? 네.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그냥 되게 좀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삐딱하진 않아요? 네. 네, 삐딱하지 않으시고 전혀. 야, 이거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비오하고 오른쪽에 이제 GD하고 이렇게 앉아서 네.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거네. 근데 지코가 피처링을 했어요. 이때 GD한테 피처링 얘기를 못 해갖고 GD한테 아, 지코한테 부탁한 거. 아니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주로 이제 G자 쪽으로 좋아하시네. G드래곤, 지코. 그러네요. 진짜. 자, 슈퍼스타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G드래곤입니다. 자, 다음 곡은 BOC가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의 곡을 선곡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주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저스틴 비버의 Hold On이라는 노래인데요. 저스틴 비버. 네,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좀 뮤직비디오 자체도 너무 멋있고 스토리가 너무 좀 슬픈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곡 내용 자체가 좀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항상 그냥 나를 생각해 너무 힘들 때 이런 내용인데 그게 저한테 제가 힘든 시기에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영어도 잘하나 봐요. 잘하진 않고 좀 알아듣는 좀. 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이제 쫙 뒤를 돌아봤을 때 나 이때가 제일 많이 다운됐을 바닥이었던 것 같다라는 거. 제 20살, 21살 때가 제일 뭔가 다시 돌아가면은 못 견딜 것 같은. 왜 어느 정도로 힘들었길래?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정말 친구들 다 자리 잡고 저 혼자 이제 방에서 음악 할 때인데 정말 좀 많이 작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잘된 친구들이 우리 비호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잘 되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좀 응원을 해줍니까? 아니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친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다 바쁘고 막 연락처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끊긴 친구들이 많은 거. 끊긴 친구요. 네.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다 그죠? 아. 그 친구들이 자격지심을 느낄 수가 있어. 자, 얼마 전에 예능의 전참시 전지적 참기현 시점에 나왔던 동네 친구 현수 씨가 누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오늘 같이 왔는데. 같이 왔어요? 네네. 아, 아까 모자 쓰고 있던 친구 그 친구. 맞아요. 아, 아 전참시에 나왔을 때는 머리를 이제 삭발한 머리를 맞아요. 이렇게 나와갖고. 맞아요. 어떤 존재예요, 동네 친구 현수 씨? 저한테 있어서 현수란 친구랑 민규랑 친구도 같이 왔는데 민규? 민규요. 같이 나온 아 거기 같이 네. 나왔던 분. 이 두 명인 친구는 이제 모델 일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사진 찍고 다른 친구는 이제 저의 이제 스타일링을 좀 맡아주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다 연관된 일을 하고 있구나.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는 앨범 만들 때나 제 신곡이 이제 나올 때가 되면 뮤직비디오나 뭐 사진 포토 아이디어를 다 이 친구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회의해요. 저한테 너무 많은 영감을 주는 친구들이죠. 그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 비호가 수입 나온 거 좀 나눠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야 좋은 친구들이네. 예, 나눠 가자야지. 동네에서 그냥 알게 된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친구야? 이 현수란 친구는 동생인데 민규란 친구는 저랑 동갑이어서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수란 친구를 성인 20살 때 소개받았어. 아 소개받았어. 네네. 사진 잘 찍는 친구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젊은 친구들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콜라보하고 이런 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비오 씨는 작업할 때 이제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는지가 궁금해. 본인의 어떤 아까 걸어온 길 감정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사물들에서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득이란 곡도 이제 제가 아니, 문득이란 곡이 나오니까 한 여자분 방금 이렇게 문득을 좋아하나 보다. 아 진짜요.
그 곡도 이제 그냥 식당에서 그냥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제가 먹고 싶은 게 좀 많아서 여러 개 시켰는데 뭔가 같이 먹는 느낌인 거예요. 아, 혼자 앉아서 시켰는데 상대방 없는데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 음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썼던 거예요. 약간 무서울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네 것까지 내가 시켜줄게. 몇 개 시켜놓고 어 너도 먹어. 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득 좀만 해주세요. 저 팬이 와 계시는데. 아. 네.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렸는데 문득 네가 앉아서 내 앞에서 웃어서. 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청객이 이딴 문자를 보냈습니다. 8042님 비호님 희망의 랩 많이 작곡해 주세요. 희망의 랩. 어, 이게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죠? 희망의 랩. 비호님 희망의 랩을 많이 작곡해 주세요. 희망의 랩을 부탁합니다. 아. 좌절의 랩 말고. 예, 어디 계십니까? 8042님. 아, 희망.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가장 텐션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 되게 외롭게 지금 텐션을 높이고 계신 분인데 희망의 랩 많이 꼭 만들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홀던, 예, 저스틴 비버 홀던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비오 씨가 대학 축제에서 커버해 보고 싶다는 곡이라고. 요즘 축제 시즌이라고 많이 다녔죠? 네, 요즘 엄청 많이 다녔어요. 축제 간다는 게 핫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죠. 아, 저 옛날에 많이 꿈꿨던 공연이었어요. 축제. 그러니까 대학 축제가 진짜 살아 있거든요. 저도 한창 때 저도 대학 축제 이제 MC 보고 공연 다닐 때 제일 많았던 게 하루에 다섯 개 학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와, 지방 막 와악 돌아가면서. 와. 그러면 약간 기가 빨리지 않으세요? 기가 빨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빨아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서로 아~ 막 이게 전쟁이에요 막. 맞아, 진짜. 올라가고, 진짜 기싸움이. 어.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방청객들도 어. 어떻게든지 지금 제가 쏙 빨아갖고 듣는 사람이 워낙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쏴줘야 되니까 난 또 여러 가지 어. 이제 뭐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죠 뭐. 아, 어떤 그 커버해 보고 싶은 걸 골랐는데 어떤 곡입니까? 어, 라디오헤드의 크랩이라는 곡인데. 아, 이거 완전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제가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멋있어서 제가 밴드 세션이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멋있죠 이 곡은. 세션으로 하면 놀랍습니다. 아, 이게 만약 그 실제로 본인의 단독 콘서트를 만약에 네. 하게 된다면 네. 네. 이번에 제가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이번 신곡 내면서 제 10위 안에 들면 서울에서 게릴라 단독 콘서트를 하겠다고. 오, 그래가지고 지금 해야 되겠네요. 어, 아직 근데 10위 안에 안 들었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곡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 뭐 곧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10위 네. 안에 들어가겠죠. 곧. 아, 그럼 제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격지심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진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예, 될 것 같아요. 팬클럽이 있죠? 네. 어, 저 팬덤 이름이 뭐예요?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 네. 아, 비오니까. 비오니까 우산. 네. 아이디어 좋다. 비오, 내가 비오니까 우산을 써야지. 아, 비오 씨가 옷방이 아니라 옷집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방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다 옷을 걸어놓는 거예요? 어, 네. 근데 이게 집이라기보다 원룸 느낌인데 옷이 이제 너무 쌓이다 보니까 따로 놓을 곳이 없어서 하나를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와갖고는 그냥 허스름하게 입고 나와서 그 거기 들어가서 딱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거기에 옷가게 들어가는 느낌이겠죠? 어? 그렇죠? 네네. 와, 거기서 딱 피팅을 하고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와, 멀어요? 집에서 가깝겠네 그러면? 어, 같은 층이에요. 아, 네. 야, 그거 괜찮네. 네네, 너무 편해요. 아, 그 가까운 데다가 그렇게 옷만 넣어놓는 거 와이프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지금 방 하나에 막 우리 와이프 제 옷이랑 막 이렇게 해갖고. 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 괜찮네. 우리 그 래퍼들 하면 저 플렉스하게 좀 이렇게 저 액세서리나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 그럼 관심 많으세요? 어, 액세서리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도 반지 보니까 한 3개 정도를 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주면 안 돼요?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어, 야 카운팅 스타즈가 집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돈이 이 노래로? 한 처음 노래 하나로 제 이 이걸로 맨 처음에 받았을 때가 이제 5억 가까이 좀. 야, 네. 지금도 계속 벌고 있잖아요, 얘가. 네, 네, 네. 계속 벌고 있는 거죠. 아, 멋있다. 창작은 그렇게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또 이렇게 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예.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일단 볼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비오와 함께 30분 고막을 여러분 털어봤습니다. 짧지만 뭐 괜찮았던 시간이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저 우리 라이브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목요일 날 특선 라이브 그때 한번 네. 또 같이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모셔서 라이브도 직접 해주시면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예, 마지막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이제 Five Senses라는 앨범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오였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같이 비오랑 나누도록 하죠. 예, 일요일인데 10월 9일 한글날인데 내일도 아마 연휴로 여러분들 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방송합니다. 노는 사람 좋겠어요. 놀 때는 시원하게 잘 노시고 예, 그래서 저는 생방송을 합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안녕, 땡큐! Hello.